당연히 뻥이지. 내가 미쳐서 이거 사게? 어? 정신 나갔니? 나는 내가 그 어떠한 부자가 돼도 이딴 거 살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죽었다 깨나도. 내가 예전부터 그 꿈까진 아니고 그 뭐랄까? 그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된다면, 내가 만약에 로또가 된다면은 뭐 이런 슈퍼카 하나 사가지고 진짜 그냥 자다 일어나 옷, 그냥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옷 하나 입고 편의점 가서 그냥 뭐 하나 사오는, 얼마 멋있냐고. 이런 슈퍼카에서 딱 그냥 이런 후리한 거 딱 입고 딱 그냥 내려가는 모습이 좀 뭔가 멋있을 거라는 상상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형님 덕분에 요거 한번 해보네. 그래도 또 이렇게 어? 형님 진짜 아니 유튜브 하려고 어? 차를 산 게 말이 되냐고 형님. 어? 유튜브 아이디가 또 이렇게 아, 말 나오면 또 안 되는구나. 어. 책 읽는 책사꾼. 진짜 이름도 뭐 같네 진짜. 아 그걸 또 정정해줘야 돼? 책 읽는 책사꾼? 책 읽는 사기꾼 책사꾼? 아 그걸 정정해줘야 되는 거야? 아, 형님 아, 참 아, 됐어. 뭐래도 형님 사기꾼이니까 아무튼 덕분에 고맙게도 슈퍼카 타고 편의점 가서 뭐 하나 사고, 난 내가 오늘 또 볼 사람이 있어요. 어? 이거 오늘 또 이게 돈 많이 버는, 돈 잘 번다는 뭐 그 형님이 있어갖고 그 형님 만나러 갈 건데, 아무튼 뭐 형님 오늘 거기까지 데려준다니까 그건 너무 고맙고, 아무튼 그럼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형님? 오. 요 가면 일단? 오 간다? 오! 오! 야, 내가 예전에 군대에서 두 돈 반 운전하는 그런 게 있어갖고, 이건 뭐 껌이지, 뭐, 사실. 어? 나한테 일도 아니고, 막 얼마나 부드러워. 이 브레이크 밟을 때 이 부드러움. 이게 사실은 이게 짬에서 나오는 거거든, 짬에서. 어?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실 이게. 이 람보르기니를 운전을 해도, 그 나오는 여유로움, 이게 바로 그 군대 짬밥 두 돈 반 거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 어우 야 약간 무섭긴 하다. 오 오 야 별거 없네. 어? 뭐가 또 뭐 슈퍼카 대단한 거라고 저 씨. 어? 개털이구만. 이거 조도 안 가, 조도 안 가죠. 그래도 나 이거 오늘 사고 나면 나 오늘 자살해야 돼 형님. 그러잖아. 나 오늘 사고 하잖아? 나 그냥 자살할 거야. 절대 혼자 죽지 않아. 그것만 알아줘 형님 진짜. 고마워 형님. 어? 차만 좋은 뭐해. 저기 똥을 잘 써야지. 어? 이제 가볼까? 어, 간다. 아 이제 뭐 벌써 몇 번 탔다고 낼 것 같아. 어? 자연스러워 이제 아주 그냥. 아 이거 뭐 이거 운전이 쉽네 이게. 슈퍼카라 그런가 이게. 어? 이거 차를 나한테 넘겨 형님. 이거 나랑 딱 맞네. 어? 기가 막히네 그냥. 쫄지 마 형님. 아이고 운전 짬이 지고 쫄라고 쫄고 그래 형님. 어? 이 형님이 이게 옛날에 굉장히 찐따였는데, 지금 사진 보이지? 진짜 못생기고 찐따였는데 뭐 책을 읽으면 뭐 성공하니 뭐니 뭐 그렇게 해서 뭐 아무튼 뭐 그런 사람이야. 어 뭐야? 아 여기서 열리는 게 아니었어 형님? 어? 거기서 열리는구나. 어? 아니 괜찮아. 이야 집 이야. 뭐야? 미쳤네? 이야 아니 이걸 맨날 보면 산다고? 이런 거를? 아 이거 얼마예요? 아까 뭐 아 월세야. 월세야? 개털이네. 아 사기 치면 다 월세. 와 장난 아니다. 어 와 미쳤다. 방금 볼게 형님. 어? 오 야 씨.
야, 이건 씨, 공기가 달라, 공기가. 방청소 하나 해놓고 저, 아, 목에 책이 많어. 어? 왜 이렇게 분주해, 갑자기, 형님. 어? 아, 목 이상한 거 있나 봐. 아, 왜 이렇게 분주해. 에? 아, 씨. 아, 나 진짜 더러워, 나 진짜, 씨. 집이 좋으면 뭐하냐고, 이렇게 개털인데. 응? 어? 형님, 정리 좀 해, 형님. 응? 아니 미친 이거 전국에 예를 다 다녀오면 아 이게 뭐야 아 더러워 죽겠네 진짜 아 어 이거 깔끔하네 또 와 이거 책 진짜 많다 여기 책방인가 보네 운동하면서 네. 와 형님 근데 저기 진짜 여기 뷰가 장난 아니다 진짜 여기 형님 그 유튜브 어 그 라이프 해커 어 그 부자 되는 법을 이렇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형님 무자본 창업 어? 그걸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부자? 어 아 내가 부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다 연출이에요 아 연출이야? 아 그나마 이제 책 보는 거 정도 내 채널에서 약간 책 읽어라라는 말이 되게 많아가지고 아 한번 바꿀까? 형이 사기치려면 뭔가 명분이 어. 있어야 그러니까 형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어? 라이프도 이게 공력이 있다. 책을 읽어서 그 책대로만 따라하면은 너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아니 뭐 그런 것 같지. 아 그런 거잖아. 아니 맞잖아.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게임 오타쿠였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게임만 하고 살아가지고. 나도 그랬어 형님. 내 그 사진 봤잖아. 봤지. 진짜 못생겼더라고. 어, 좀 심각하더라고. 나도 요 근래 라이브 하면서 내가 형님 얼굴 보여주면서 이런 사람도 산다. 내가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도 아니 내가 깜짝 놀랐던 게. 라이브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장난으로 한 거였어요 연애 상담 같은 거 저 얼굴이 너무 못생긴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가지고 근데 다 보니까 잘생겼어 그냥 안경만 좀 벗고 머리 스타일 좀 꾸미고 운동만 하면 되게 잘생긴 얼굴인데 내 옛날 사진 그거 그러니까 아니 나 그거 뭐 깜짝 놀랐다니까 다 잘생겼는데 자기들이 못생긴 줄 알아 어깨만 키워도 돼 그러니까 어깨 나는 어깨를 못 키우는데 내 영상에서 일주일에 한 번 10분 운동하고 깡패 만들기 약간 있었다가 어 봤어 근데 왜 지웠어 그거 너가 영상 조회수 적으면 좀 허접해 보인다 그거 듣고 지울까 하고 있었는데 너 얘기를 들었어 아 그래? 나는 이제 그 뭐지 게임 중독자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게임을 잘했거든 남들보다 그렇지 그게 내가 한두 판 하고 친구들이랑 집에서 친구들이랑 게임을 하고 집에 와가지고 공략집을 존나 봤어 그 게임 사이트에 공략 게시판 같은 게 있어 알아. 그런 것처럼 책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그 홈페이지 게시 게임 공략집처럼 그냥 문서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것만 읽으면 된다는 거 아니야? 어? 그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형님 말은 좋아. 책 읽어라. 책 읽으면 너도 성공할 수 있다. 말은 아니, 좋은데. 성공할 수 있다고 어? 근데 내 입장에서는 결국에 말만 번지르라지 결국에 읽는 건 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읽는 건 다 원피스 이런 거 무슨 아까 보니까 봐봐 여기도 보면은. 책 읽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 내 장담할게 형님 이런 거 한 개도 안 읽었고 여기 있는 거 한 개도 안 읽었고 분명히 다 이런 거 베르세르크 같은 거 이런 거 막 데스노트 이런 것만 읽는다고 그러니까 아, 명작이라고 아 형님 진짜 좀 이게 좀 뻥 좀 치고 다니지 마 형님 이거 여기서 형님 솔직히 읽은 거 몇 개나 돼요 여기서 에? 없지 읽은 거 별로 이거 다 연출이야 이거 보면니까 무슨 책을 읽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무슨 뭐 말도 안 되고 있어 아 나는 그냥 보니까 형님은 신봉한 사람이 좀 많더라고. 아, 네. 어? 아 진짜 당한 거죠. 아 당한 거지. 이거는 진짜 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형님. 그냥 살꾼이야 그냥. 뭐, 무슨 뭐 책 읽으면 부자가 돼. 말도 안 되고 있어. 어? 그냥 어떻게 운 좋게 그냥 뭐 잘 된 것 같은데 형님. 어? 야 여기 책 엄청 많네. 어? 그냥 쌓아놓는 거야 안 읽으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뭐 책 쓰는 사람 모든 작가분들은 다 부자게. 어? 아, 확률이 높아진다. 아, 확률이 높아지는구나. 아니, 나는 형님 이렇게 막 희망 주고 하는 그런 말을 좀 하기는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아니, 희망 안 줘. 아, 많이 주던데? 아니야. 영상 보니까 라이프 해커. 지금 여기 처음 보는 사람들은 라이프 해커. 유튜브 같이 들어와봐. 그럼 죄다 희망 주는 말이야. 영상도 찍을 때 괜히 여기서 이쪽 배경으로 찍어갖고, 아, 어? 너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거 보여주려고 막 이쪽 배경 찍어갖고 찍는데 그냥 싹 다 사기꾼이고, 그냥, 아 그냥 돈 거 하나 없어 솔직히. 응?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믿어야지 어떻게. 어? 아 죄를 짓고 살지 마십시오. 아 그치 죄. 그치.
죄를 짓고 살면. 뉴스에 나왔는데. 야, 내 형님은 진짜, 야, 이 집에 그냥 저기 짝만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사네. 아, 어? 왜 형님 짝이 없어 형님? 어? 이렇게 멋있게 살고 있는데. 아, 노코멘트야? 아, 근데 진짜 진짜 멋있다 형님. 솔직히 나 방 하나만 줘도 되겠다. 침대 또 왜 두 개야 근데 여기? 어? TV 보는. 아, 여기 여기가 이제 TV 보는 거고 저긴 자는 거. 꼭 그렇게 해야 돼 형님? 여기서 그냥 TV보다 자면 안 되나? 응? 아, 근데 진짜 대박이다 여기 뷰가. 기가 막히네 형님 여기. 이야, 진짜 살만 나겠다 여기. 아, 형님 여기 내가 오래 있으면 뭐해? 현타만 오지. 응? 갈게. 오늘 콘텐츠 주제가 뭐죠? 응? 콘텐츠 주제가. 아, 뭐 딱히 없어요 그냥 오늘 뭐. 그냥 놀러 와봤어 그냥. 아니, 나만 손해 아니야? 이거 왜? 하면 댓글로 막 사기꾼이라고 전화 달리고 막. 아, 그럼 사기꾼으로 사기꾼이라고 뭐라 그래 그러면? 나 죽이러 오고. 아, 진짜 아무튼 뭐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뭐, 형님 진짜. 형님 뭐 저기 솔직히 말해봐 그냥. 여기 금수저 아니지 형님? 아, 흑수저죠. 흑수저야? 그러자 저기 25개 지금 사람 봐. 어? 차, 그렇게 밖에 나가지 말라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저 씨. 내가 아주 다 보고 있어 위에서 내가 아주 그냥. 어? 이게 왜 뻥이냐면은 상식적으로 이 베르세르크, 데스노트 이런 명작을 본 사람들은 이런 지루한 거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림 없이는. 어? 이게 말이 안 돼. 이거 본 사람은 알잖아 얼마나 재밌는지. 근데 어떻게 이런 걸 읽어. 이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어? 근데 나도 군대에서 이거 다 읽었어. 저게 재밌어 좀. 좀 야하기도 하고 좀 약간 재밌더라고. 무라마키 하루키. 그래서 형님은 이런 여자 꼬실 때도 막 이런 걸로 꼬시는구나. 어? 진짜. 형님 책으로 연애하는 사람한테. 아니 이게 10년 전 책이야. 되게 명저야. 로버트 그린이라고 되게 자기계발서 유명한 사람이야. 인간본 성향의 법칙. 나 형님처럼 이렇게 책으로 연애한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 못 봤어 형님. 어? 아 진짜 유혹의 기술. 나 진짜 미치겠다. 아니 이거 모르는 사람 없는데. 왜 결혼과 응은 충돌할까 뭐 그냥. 야 그냥 진짜 다 이상한 거 그냥 보는 척은 하긴 하네 형님. 어? 다 보는 척은 하긴 해. 얼굴은 인간을 어떻게 진화시켰는가. 어떻게 진화시켰어 형님? 어떻게 진화시켰냐고. 안 봤어? 아니 뭐 알긴 하는데 여기 말할 수는 없어가지고.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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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됐어. 그냥 원피스 내용은 얘기하면 쫘라락 나올 텐데 맞지 형님? 이거는 그냥 막 쫘라락 나올 텐데 얘기하면은. 아 됐어 형님 힘들겠다. 애초에 컨셉을 잘못 잡아가지고 어? 책 보라 그러고 막. 아 그래서 형님 나처럼 사람은 솔직하게 살아야 돼 형님. 어? 웃음 밖에 안 나오지? 형님 사야지. 그러니까. 너보다 부자 같아. 아 그렇지. 아 그건 맞네. 아 근데 그나저나 형님 이거 나가면 사람들이 진짜 살 건 줄 알겠다 근데. 에이 설마. 형님 아무튼 뭐 저기 나중에 저기 깜방 가면 내가 두 분은 줄 테니까. 아니 지워. 아니 나는 이득이 없어. 지워 씨발. 지워. 아니 갈게 형님. 갈게 형님. 아우 좋다. 이거 많이 봐놔. 나중에 이렇게 철장 봐야, 나중에는 철장 봐야 되니까 이거 많이 봐놔요 형님. 어? 이런 것도 언제 보겠어 형님이 사람 생전. 어? 아 좋다 좋긴 좋다.